아, 그럼 끝나. 강도식 이병님인데 미끼로 쓸만할 겁니다. 절도 경과도 두 억이 있어서 덮어씌우기도 좋을 겁니다. 괜찮은 뭐하러 지내?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유진규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잘못 그 친구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왜 기차가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달려가는데 지 본수도 모르고 그 앞을 막아서는 어째 되겠노? 엄마, 깔려 죽어야지. 될 수 있나? 아는 목소리야? 이거 박무기차장. 시연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의 스케치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시연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한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이죠. 박문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 시연아. 어, 오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만든 사람은 진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아. 시연아, 우선 진정하고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한 20분 정도 있으면 출판 기념회 끝날 거야. 다음 스케줄은 여의도야. 박문기 차장님 사법연수원 기수회 모임 있어.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아무래도 시연이가 방문계에 대해 알아낸 모양이네요. 계획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